안녕하세요, 투건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외국 곤충 표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직접 다 한 표본이에요. 제가 직접 만든 표본들입니다.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제가 중간에 모르는 개체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개체는 바로 이 헤라클레스입니다. 헤라클레스 릴키아종인데요.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, 이런 건 뭐 박물관 그런 곳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넵튠 왕좌왕 승댕이라고 하는 종류인데요. 이 채는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헤라클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등이 꺼멓고 그리고 위턱과 그리고 아래턱 사이에 좀 뿔이 뾰족하게 두 개가 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엘라파스 코끼리 왕좌왕 승댕입니다. 이 개체는 털이 많이 나 있어요. 몸에 실제로 만져보면 부들부들합니다.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는 개체들은 A급 상태, A급 개체고요. 가끔씩 보시면 이게 까만 개체들이 있어요. 그런 개체들은 털이 다 빠지고 늙은 개체, 늙은 상태에서 건조화된 그런 표본들입니다. 이런 개체가 좋은 거죠. 그리고 다음 개체는 바로 악테온 장수풍뎅이. 제일 무거운 장수풍뎅이, 제일 무거운 곤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유충 시절에도 엄청나게 나가서 한 200g대도 나간다고 하네요. 자, 그 다음은 타이푼 왕 넓적사슴벌레입니다. 이 개체는 뭐 되게 크게 100mm 이상으로도 자라고요. 엄청 예쁜 종류죠. 그 다음은 페리큰턱 사슴벌레입니다. 이 개체도 이 등갑이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고 비슷한 근현종으로는 버켓티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자, 여기 두 개체는 이제 아틀라스 장수풍뎅이인데요.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중에서도 서로 다른 아종입니다. 이렇게 턱 모양이 달라요. 아틀라스인데 다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긴 제가 가면사슴벌레 종류입니다. 요맨 오른쪽 개체, 이 개체는 멜리 가면사슴벌레고요. 이 개체들은 가면사슴벌레 종류인데 이름을 좀 까먹었네요. 자, 그 다음 이 개체는 알키데스 왕넙적 사슴벌레입니다. 단치형과 중치형, 장치형 총 3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개체는 바로 단치형입니다. 이게 속설도 있는데 바로 아이들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힘이 엄청나다고 하네요. 생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자, 다음 메탈리퍼 가위 사슴벌레입니다. 말 그대로 진짜 가위처럼 턱이 엄청 길어요. 그리고 메탈색. 구릿빛이 나요, 구릿빛. 진짜 예쁜 개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터메디아 멋쟁이 사슴벌레입니다. 이 개체도 엄청 크게 자라죠. 이 개체 이것도 한 90mm 정도 될 겁니다. 그 다음은 뮤엘러리 사슴벌레입니다. 무지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요. 이렇게 색깔이 예뻐서 무지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예뻐요. 얘들은 그린, 블랙, 브라운, 또 레드 여러 색깔로 혈통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. 이 개체들은 노멀입니다. 노멀, 평균적인 그런 색상.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파푸아 뉴기니에 서식하는 바로 이 람프리마 사슴벌레가 있습니다. 람프리마 사슴벌레도 여러가지 블루, 그리고 뭐 블랙, 뭐 레드, 그린 여러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개체는 그린이죠, 그린. 자,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설명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고요. 이제 앞으로 제가 장비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걸로 구비하고 영상 편집도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.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